보라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고사연의 보이는 라디오 보라. 지난번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이어서 이번에는 최근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정책 이슈를 둘러싼 팩트를 체크하고 다양한 쟁점과 대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뜨거운 정책 설전 보라.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의 진행을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입니다.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이제 산자위 쪽은 주로 소상공인 지원, 그 송파생원의 사건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는 복지사각지대의 다양한 양상과 여러 가지 원인들, 그리고 책 한계들, 또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찾아보기 위해서 네 분의 전문가분들을 패널로 모셨습니다. 먼저 빈곤사회연대에서 10년 넘게 활동하고 계시는 김윤영 활동가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빈곤사회연대에서 활동하는 김윤영입니다. 가난한 이들의 권리 확보가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다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십니다. 현재 잠시 경기대를 떠나서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또 정책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고요. 안녕하세요. 경기대학교의 민소영입니다. 요즘 복지사각지대 문제로 뜨겁습니다. 이 문제를 조금이나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박미아 사회보장정보원 복지안전본부 본부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의 박미아입니다. 현재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의 애로사항과 그 애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개선책이 나오고 현장이 좀 덜 힘들고 사각지대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하고자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원진 센터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원진입니다. 저는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빈곤과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소득보장제도,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개해드린 네 분 모두 그동안 취약계층 등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서비스에 대한 연구들, 그리고 현장에서의 활동들을 오랫동안 함께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입장에서 오늘 복지사각지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네 분의 패널 분들과 함께 다뤄볼 보라의 세 번째 주제는 복지사각지대 현재의 상황과 해결 대안입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격적으로 복지사각지대와 관련된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최근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사망 사건과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여러 가지 대책들에 대한 자료화면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송파 세모녀 사건 기억하십니까? 집 주인에게 죄송하다는 말과 함께 마지막 월세와 공과금이 든 봉투를 남기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8년이 지난 지금 이 비극을 또다시 마주하게 됐습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세 모녀가 살기 너무 힘들다며 세상을 등졌는데요. 우리는 왜 이들의 위험 신호를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어머니와 두 딸은 모두 난치병을 앓고 있었는데요. 건강보험료가 1년 넘게 밀릴 만큼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이들의 주소지 관할인 화성시에 보험료 체납 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모두 7차례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야 관할 관청은 이들을 복지관리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안내 우편물도 보내고 주소지로 찾아가기도 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는 화성인데 실제로는 수원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담당 공무원은 이들을 만나지 못했고 실태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번 비극을 계기로 정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취약계층의 소재 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건보료 체납, 단전, 단수 등 현재 34가지인 위기 정보를 39가지로 늘려 더 촘촘하게 파악한다는 방침입니다. 지자체에서 현장을 직접 방문해 찾아낸 위기 가구는 4년 새 5배 가까이 늘었는데요. 전담 인력은 같은 기간 2배 느는 데 그쳤습니다. 한 명이 담당하는 위기 가구 수가 많다 보니 세심한 지원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 공무원뿐 아니라 집배원이나 동네 약국 등 주변 이웃들이 함께 밀착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내자는 제안이 나옵니다. 수원 새 모녀처럼 월 5만 원 이하 건보료를 6개월 이상 밀린 생계형 체납은 73만 가구가 넘습니다. 1년 이상 거주지가 파악되지 않아 거주 불명자로 등록된 국민도 24만 명이 넘습니다. 더 이상의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고립된 위기 가구에 대한 주변의 관심과 촘촘한 사회 안전망 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상 잘 보셨습니까?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동안 복지사각지대 사망 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복지사각지대의 현 상황과 이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원인들, 그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발표하는 대책과 한계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안들까지 집중적으로 파헤치기 위해서 이번 세 번째 뽀라에서는 크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복지사각지대 현재 상황과 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의 발생 양상과 그 원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선 등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대책과 한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주제로는 복지사각지대 근본적인 해결 대안이 무엇일지 정부 대책의 한계로부터 앞으로 추진해야 되는 여러 가지 대안들을 함께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다루는 정책설전 뽀라 그 첫 번째 주제인 복지사각지대의 현재의 상황과 발생 원인에 대해서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김유영 선생님, 취약계층의 일상적 삶의 어려움과 반복되는 복지사각지대 사건 발생 양상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복지사각지대라고 얘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실제 어려움을 겪느냐, 그리고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이게 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를테면 실제 현재 상황이 빈곤하고 신청을 하면 뭔가 받을 게 있는 사람이 있을 테고, 신청을 해서 뭔가 복지제도를 받고는 있지만 또 이게 자신의 필요에 미달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저는 사각지대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본인은 또 빈곤을 느끼고 있지만 제도에 진입하려고 하면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어려움을 느끼고 생활고를 호소하면서 심지어는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빈곤의 유형과는 좀 맞지 않는다라고 사회적으로 이야기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최근에 또 두드러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거를 모두 다 모아서 그냥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하면 개선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좀 오히려 난해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생활고로 인한 사망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국민들의 의견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의견들이 모이는 데에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이 위험을 겪고 있고 혹은 주변에서 보고 있고 자신에게도 닥칠 수 있다라는 공감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전히 좀 정부의 대책은 좀 한계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각지대 유형 중에서도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현재 빈곤 상황인데도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그 선정 기준의 한계 때문에 들어가지 못하는 빈곤층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분일 텐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게 사각지대 해소의 과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복지사각지대 양상과 관련해서 아마 크게 뭐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보면, 제도적인 엄격성이나 한계 때문에 발생되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발굴해서 지원해야 하는 사각지대. 그런데 또 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이 스스로 숨어 들어가는 그런 그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양상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빈곤과 불평등 실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들을 많이 하고 계신 이원진 박사님께서, 우선은
빈곤 실태에 대한 부분들 요즘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오늘 논의를 위한 이제 기초 정보의 성격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이제 얼마 정도 되고 그 시간에 따라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빈곤율은 가구 소득이 중위 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을 이제 빈곤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최근에 그 2021년 통계가 나왔는데요. 2021년 기준으로 가구 과처분 소득 중간값이 월 265만 원 정도입니다. 그 절반이 132만 원이니까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이 그 132만 원이 안 되면 이제 빈곤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 통계청의 공식 통계를 보면 이런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빈곤율이 2011년에 19%였는데 2021년에는 15%까지 4%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노인 빈곤율은 10년 동안 47%에서 38%로 9%포인트 떨어졌습니다. 네, 조금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실 9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정도까지는 빈곤율이 많이 악화가 됐거든요. 그때 이제 노동시장 상황도 많이 악화가 됐고 외환위기를 겪기도 했고 고령화도 진행되었고 그래서 빈곤율이 많이 증가했는데 사실 한 2010년 정도부터는 이 공식 통계들을 보면 빈곤 상황이 개선되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소득보장제도가 확대되었기 때문이고요. 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 많이 이제 개선이 되고 있는데 그 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이 가난한데도 기초보장제도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 규모를 계속 이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통계 자료를 보면 비수급 빈곤층이 2003년 85만 가구였는데 2018년에는 48만 가구로 상당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나라 빈곤 상황이 적어도 한 최근 10년 동안은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데 사실 국민이 체감하는 이제 빈곤 상황이 그만큼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실제 통계만큼 국민들이 빈곤 상황이 좋아지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그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이 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극단적인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이제 큰 충격을 주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그래서 아직까지 평균적인 이제 빈곤 상황은 나아지고 있지만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갈 길이 멀다. 많이 발전해 왔지만 갈 길이 멀고 그리고 또 뭐 한 가지 알아둘 필요가 있는 거는 우리나라의 과거에 비해서 지금 한 10년 동안은 빈곤 상황이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OECD 국가들과 비교해 보면 빈곤율이 많이 높은 편이다. 그거는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동안 빈곤 실태가 많이 개선되고 있긴 하지만 사실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왜 그런지 말씀해 주셨고요. 사실 그 오늘 저희가 다루는 이슈는 그 수치상의 빈곤율이라기보다는 실제 그 국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들 또 우리 주변에서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문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복지사각지대는 뭐 아무리 소득보장제도가 발전된다고 해도 신청을 하지만 지원 못 받는 분들도 여전히 계실 수밖에 없고 또 신청과 상관없이 잘 몰라서 또는 본인이 원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제 이런 분들을 찾아내고 또 발굴해서 지원하는 이슈들이 이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과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민소영 교수님께서 우선은 이런 제도적인 측면 이외에 그 지역사회의 전달체계라든지 또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되는 양상과 관련해서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뭐 앞서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제 그러니까 서비스가 있는데도 왜 이용을 못하는가가 하나가 큰 이슈일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전달 체계 흐름이 어딘가 막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러면은 있어도 알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럴 때 이제 하나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수요자가 아는 게 필요한 것 같고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알려줘야 되는 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모바일 통해서 자연스럽게 알도록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는 아주 힘겹게 어렵게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요청을 했을 때 그들이 필요한 어떤 도움이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그런 어려운 점들이 있을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몇 년 전에 그 탈북 모자 아사 사건도 있었는데 분명히 그 사건 같은 경우에도 동주민센터에 와서 양육수당을 받은 이력은 있지만 아사가 됐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는 서비스가 있어도 충분하게 그들의 도움을 알지 못해서 나타난 현상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수요자로 하여금 당신이 어떠한 서비스가 있다는 걸 알도록 해주는 것, 그러려면 먼저 그들이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파악할 수 있는 역량, 이런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급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공급자 입장에서는 이제 발굴을 해야 돼요. 찾아 나서야 되는데 찾아 나서려고 했던 방식들도 많이 있어요. 최근에도 얘기 뭐 나오지만은 요구르트 배달원들이나 또 검침원들, 집배원, 뭐 명예사회복지사 등등을 많이 활용하는데 그때만 반짝하고 많은 경우가 많아요. 지역사회 전달 체계하고 관련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실 이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들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들을 좀 사전에 발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라는 것을 구축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정 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들을 발굴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총괄하고 계신 본부장님께서 혹시 데이터상의 위기 징후와 관련해서 나타나는 복지사각지대 양상이라든가 아니면 시스템 활용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는 부분,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저희 원에서 지금 현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주기가 2개월에 한 번씩이에요.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입수 주기도 2개월, 물론 1개월 입수되는 기준도 있지만 2개월 한 번씩 발굴돼서 내리면 우리가 입수되는 정보가 현재 기준을 봤을 때 600만 정도 됩니다. 이 데이터 자체가 600만인데 600만을 다 중앙에서 발굴해서 위기도를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켜서 위기도를 내리는데 600만을 다 내리지 못해요. 중앙에서 발굴 위기도는 보통 평균적으로 15만 명을 내립니다. 우리가 시스템으로 딱 말을 했을 때는 당연히 부채 정보가 있고 체납 정보가 있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되어야만 이 사망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발생하는 사건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데이터상으로는 다 발굴돼서 지자체 내려가지 못합니다. 보유하고 있는 위기 변수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창신동 사건도 그렇고 수원세모녀도 사건도 그렇고 신촌동 모녀 사건도 그렇고 신촌동 모녀 사건 같은 경우는 거의 저희 쪽에 입수된 정보가 없습니다. 아예 데이터상으로 없기 때문에 발굴돼서 내려가는 상황도 안 되고 지자체에서 분배되는 대상자도 못 내려가는 상황이 되다 보니 저희가 시스템적으로는 좀 이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찾아 나서기 위해서 우리가 입수할 수 있는 정보들은 최대한으로 입수해야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지금은 우선은 사건 터지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생각하지만 똑같은 재발 사건이 발생을 안 하게 하는 것만이라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 생각하고 지금은 그렇게 시스템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늘 토론하면서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요.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에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기획연구를 할 때 방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장에서 인력도 부족하고 또 부족한 인력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 가운데 또 복지사각지대를 이렇게 발견해서 지원해야 되는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분이라도 더 발굴을 할 수 있도록 해보자 라는 취지에서 어떻게 보면 이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그 최근 발생하는 양상을 보면 시스템의 여러 가지 위기 징후와 관련된 정보들이 연계되어 왔던 기존의 사건들과는 또 다른 형태의 복지사각지대 유형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분들과 관련해서 사실 뭐 원인을 여러 가지 찾아볼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제도가 너무나 엄격해서 신청을 했지만 지원을 못 받는 사례, 아마도 올해 있었던 창신동 모자 사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일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도적인 사각지대 관련해서 창신동 모자 사건처럼 제도를 알고 또 제도에 적극적으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했지만 못 받는 사례들, 제도적인 측면에서 좀 이원진 센터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이 최후의 사회적 안전망이고 원칙적으로 기초보장제도가 있으면은 이제 누구나 최저 생계를 이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고요. 그러면 기초보장제도가 있는데도 왜 최저 생계를 보장받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동안 가장 많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제 부양의무자 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이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아니면은 있어도 이제 부양 능력이 약해야지 수급자가 될 수 있었는데요. 이게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이 노부모들이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빈곤한데도 제도에 들어가지 못하는 문제가 많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조명되면서 최근 한 10여 년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연 1억 아니면 재산이 9억을 넘지 않으면 그 수급자가 될 수 있는,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있기는 한데요. 최근에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금씩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고요. 그래서 그동안은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개선이 이루어져 왔는데, 그 창신동 모자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최근에는 재산 기준이 많은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일 때 수급자가 될 수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 2022년 기준으로 하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월 58만 원보다 작으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소득인정액이라고 함은 거기에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소득인정액이 58만 원보다 작아야지 수급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소득은 거의 없더라도 집이 있다거나 조금 재산이 있으면은 수급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수급을 받더라도 충분한 급여를 받지 못하는 이런 이제 사각지대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재산 으로 인한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고, 당장 내년에도 재산 기준이 좀 완화가 됩니다. 내년에 서울의 경우에 기존에는 6,900만 원까지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았는데요. 그 내년부터는 이제 9,900만 원까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도록 재산 기준을 조금 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 중에서도 주거형 재산은 다른 재산보다는 조금 환산율을 낮게 적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거형 재산은 현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사정을 고려해서 주거형 재산에 대해서는 조금 관대하게 산정을 하고 있는 건데요. 주거형 재산으로 인정하는 한도액도 내년에 또 늘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재산 기준이 조금씩 완화가 되고 있는데, 물론 앞으로도 이제 추가적으로 완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제도적 사각지대와 관련해서 김유영 선생님께서 정부가 현재 지원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말씀을 좀 해주실 것 같은데요. 특히 그동안에 이제 현장에서 보셨던 사각지대, 특히 비수급 빈곤층과 관련해서 뭐 제도를 모르거나 뭐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못 받아서 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리거나 하는 사례들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도를 몰라서 신청을 안 하는 것보다 제도를 신청을 했지만 거절받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은 선정 기준의 까다로움 때문인 게 있기는 하죠. 말씀하신 게 기초생활보장제도 제일 쉽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실제로 신청을 해보면 훨씬 복잡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주거용 재산의 경우엔 1억까지 된다라고 하면 보통 사람들 듣기에는 아 그럼 보증금은 1억 미만이면 무조건 되는 거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재산액과 보증금 사이에 주거용 재산 사이에 대해서는 1.04%의 소득 환산을 해준다라는 게 사실은 정확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그만큼이 또 소득인정액으로 잡히고 수급을 받게 되더라고 또 급여에서 깎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실 전공자분들도 잘 모르거든요. 이걸 자기 실무로 하시는 전담 공무원분들이 아니면 거의 알 수가 없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기초생활 수급 신청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신청을 했을 때 내가 될까 안 될까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없는 그 불확실성, 여기에서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넘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신청을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고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응답해야 되는 정보의 개수는 무엇이며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일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의 모든 신청자들이 이거에 대한 아무런 확신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구청에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들을 일단 내고 시작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대책의 가장 중요한 착시 중에 하나가 신청을 했으면 받을 수 있었다라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탈북모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 탈북모자 같은 경우에도 아동양육수당을 신청을 했는데 못 받으신 거예요. 신청을 시도했었던 기록만 남아 있는 거죠. 이분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조정을 같이 신청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분이 신청을 했다가 못 받았었던 이유는 그 전에 전 남편분이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혼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친족이 아닌 다른 사람의 확인 서명을 받아라라는 요구를 받았던 거죠. 근데 제가 비슷한 상담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이제 한국인인데 외국인과 이혼하고 한국에 이제 다시 돌아왔는데 친족 관계를 넘어선 사람의 서명을 받아오라는 거예요. 이혼이 사실이다라는 보증인을 받아오라는 거죠. 아동양육수당을 신청하는데 그런 걸 요구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했었던 얘기가 본인은 그래도 여기가 본국이니까 이모 삼촌들이 있어서 받기는 했는데 내가 다니는 직장 정도가 자기는 유일한 지인이다. 근데 자기 양육수당 받으려고 저 사실 남편이랑 헤어졌어요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한테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이분은 탈북자셨죠. 그래서 새터민이었으니까 여기에 사실 관계의 뿌리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혼을 하고 중국에서 돌아와서 혼자 여기에 살고 있고 사망 후 3개월이 지날 때까지 발견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분에게 그런 보증인을 명기할 수 있는 관계가 있었겠냐고요. 근데 그런 걸 요구를 받았었던 거죠. 거기가 관악구였는데 관악구에서 똑같은 서류가 기초생활보장제도 가족관계 해체 서류에서도 반영이 되어 있었어요. 가족관계 해체 서류 뭐 어떤 건지 아시죠? 그 해체 서류 하단에 보증인을 명기하게끔 서류가 변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가족관계라는 우리 사회에서 가장 기본적인 뿌리관계가 해체되었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되는 사람이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가족관계 해체를 입증해준다라는 보증인 명기를 해서 가져가기란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서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관악구에 문의를 했더니 거짓말을 하시는 걸 수도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정말로 거짓말을 할 사람이면 그것도 조작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 서류를 완벽히 채우지 못해서 포기하는 사람은 누구냐? 가족관계가 실제 해체된 사람이 가능성이 훨씬 높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요구하는 정보가 이 정책이 향해야 되는 방향이랑 완전히 반대로 향하기가 쉽다. 그래서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부양받지 못하는 경우, 근로능력이 있지만 근로할 수 없는 경우, 혹은 소득활동을 지금 당장 멈춰야 될 이유, 뭐 아니면 재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지만 실제로는 이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곤란한 경우, 재산의 영역에서 제외해야 되는 경우, 이런 예외 조항들이 엄청나게 많지만 수급 신청을 하러 간 사람들한테 그런 안내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도의 개선 필요한 거 분명히 맞고요. 제도가 훨씬 단순해져야지만 이럴 여지가 좀 줄어드니까 시급하게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또 이런 걸 넘어서는 부분이 있는데 실제 마련이 되어 있는 다른 여지들이 수급자 본인들의 손해는 잘 안 와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발굴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정부는 대부분의 답변을 주고 있지만 상황은 완전히 다 다르죠. 아무리 발굴을 하고 아무리 새로운 사각지대가 벌어져도 이 사람 사례는 항상 새로운 사례잖아요. 그러니까 지침이나 제도가 아무리 복잡해지고 두꺼워진다고 해도 사람들의 삶이 훨씬 복잡하다. 이거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면 현장의 판단에 오히려 훨씬 힘을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현장 공무원들의 판단이라든지 사각지대 일단 해소하고 일단 필요한 사람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라는 원칙이 어떻게 하면 현장에서 더 강하게 관철될 수 있을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 15년부터 22년 7월까지 기준으로 실제적으로 자원을 연계한 게 188만 명 정도라고 봅니다. 통계상 그랬는데 그 188만 명의 연계 현황을 보면 민간까지 다 포함이에요, 영역이. 그런데 그 안에서 딱 보면 기초생활 보장하고 차상위까지만 포함시키더라도 10%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발굴을 해서 상담하고 조사해서 현장에서 다 나가서 가능할 거라고 연계를 해도 말씀대로 수급을 선정이 될 수 있는 확률적인 건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게 그래서 제도는 허들은 분명히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사실 그 최근 발생되는 사건들은 대부분 이제 신청을 하고 계시지 않은 상태에서 극단적인 상황에 놓이시는 그런 분들의 사건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그분들이 왜 그 상황까지 갔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제기가 되다 보니까 사실 제도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고 또 이제 현장에 대한 이야기는 좀 빠져 있고 그냥 그분들의 상황에 대한 사전에 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을지 이런 쪽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2015년부터 거의 7년, 8년 동안 수백만 명의 정보들이 현장으로 내려가고 그분들에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계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계에 꼭 필요한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차상위 지원이라든지 공적 지원을 받으신 분들로 보면 굉장히 비율이 낮다는 거는 발견한다 하더라도 또 신청하도록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는 우리 제도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발굴의 이슈와 관련해서 또 발굴 이후의 지원과 관련해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생계급여나 소득보장이 중요하긴 한데 다양한 그 서비스와 관련된 부분들 또 특히 발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 지역사회 네트워크라든지 아니면 현장 인력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전히 많이 하고 있고
아마 지난 11월 24일에 발표된 정부 대책에서 가장 좀 부족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민소영 교수님께서 현장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이 사각지대를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 또 지원하는 과정에서 또 현장에 계신 분들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현장에서 공무원들이 이런 말씀하세요. 발굴하면 뭐하나, 줄만한 게 없는데. 네. 라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들었던 사례였는데 91세 노인인데 혼자 사세요. 저소득층이세요. 그리고 가족들은 다른 도시에 살아요. 그런데 최근에 낙상이 있어가지고 깁스를 하게 되셨어요. 입원하셨다가 퇴원하시고 장기요양 등급을 신청을 했더니 등급 판정이 안 되죠. 왜냐하면 수술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저소득층이니까 읍면동주민센터에 가셨어요. 정말 현장 인력으로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현장에서는 발굴 많이 될까 봐 두렵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놓치는 서비스들을 반드시 메꿀 필요가 있다. 서비스가 있지만 인간에서 정말 미세하고 섬세하게 다루지 못해요, 서비스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있다 하지만 그거 신청해서 접수 받아가지고 조사해서 만약에 결정됐다 서비스까지 제공한다 그러면 평균 한 달은 기다려야 돼요. 그럼 한 달 동안 어디 가 계시나요, 그 노인은? 그래서 저는 이런, 이게 바로 또 하나 있어도 충분치 않다. 그 충분함이 인간의 미세한 어려움까지를 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의 한계라는 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은 서비스의 양을 민간의 미세한 어려움까지 대응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계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현장 인력에서 아까 이제 탈북 모자 사건, 사실 그 분도 동주민센터에 가셔서 이제 양육수당을 이제 신청을 했었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약간 변화한 게 있긴 있는데, 이제 동주민센터에 가보면은 사회부장 급여를 담당한 사회복지팀이 있고,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그 다양한 어려움들을 파악을 해서 서비스를 연결하고 그걸 모니터링하는 통합사례 관리를 하는 또 맞춤복지팀 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이 있어요. 두 팀 간이 서로의 분절성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같은 공간에 어떻게 분절이 일어나느냐 하는데, 되짚어 보면은 그만큼 서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옆에 있는 복지 급여를 주는 팀에서 단 한 번만이라도 어머니 뭐 다른 어려움이 없습니까? 지금 보니까 양육수당이나 기초수급이나 이런 거 신청 외에도 다른 어려움이 없느냐? 뭐 아이가 있으면은 아이의 돌봄 누가 하느냐? 혹시 돌봄이 더 필요한 게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몇 가지 던지고 옆에 있는 맞춤형 복지팀이나 찾아가는 보건복지팀에 연결을 했으면 또 다른 양상이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서는 통합사례 관리를 할 때 공공자원뿐만 아니라 민간자원도 연계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이후에 지금은 읍면동 주민센터의 그 매뉴얼 안에 먼저 급여와 관련된 질문을 이제 신청을 받게 되면은 이외에 다른 어려움이 있습니까? 추가적인 도움이 있습니까?를 질문하도록 지금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의 변화예요, 최근에. 비록 공공이 현재 제도적인 어려움 때문에 서비스를 못 주더라도 민간의 어떤 자원으로 연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었다는 거, 그리고 그 통로를 가장 최전선에 있는 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이루어지도록 만들어놨다는 의미가 있는데, 여전히 저의 고민 중에 하나는 정말 점점 사람들의 어려움이나 욕구가 꼭 빈곤층만 일어나지는 건 아니거든요. 돌봄 이슈는 비빈곤층에도 어려움이 존재하는데, 이런 다양하고 좀 더 뭐 광범위하게 넓어지는 서비스의 욕구까지를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 것에 공적 조직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면은 저는 서비스의 총량이 반드시 늘어나야 된다. 저는 그게 가치가 되는 생각이 듭니다. 빈곤층의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사실 돌봄과 관련된 서비스 또 뭐 다양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뭐 제도의 문제나 아니면 현장의 문제들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뭐 사각지대를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그냥 단순하게 하나의 유형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처럼 경제적인 어려움부터 또 여러 가지 관계, 서비스의 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부분들, 또 최근 많이 발생하는 것처럼 전혀 이웃들조차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살고 계신 분들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원인을 찾으려면 뭐 한두 끝도 없는 것 같고, 아마 이제 저희가 그 다음 주제에서 최근에 이제 그 수원 세모녀 사건 이후에 몇 개월 동안 정부가 아주 긴급하게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발표된 대책의 내용들, 또 그 안에는 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에 대한 부분, 또 제도적인 내용, 뭐
다양하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그 대책들과 한계들 또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지금까지 다루어봤던 복지사각지대 발생 양상과 원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편에서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때마다 다양한 정부 대책이 나오는데 최근 발표된 정부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개선 대책과 또 그 한계점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들, 한국보건사회연구원.